마산 합포구에 있는 구복 예술촌에서 영토의 그 창원 전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게 전국 순회다 보니까 작가들의 작품 성향이 좀 약간의 좀 다를 수 있어요. 작품의 성향은 추상화도 있을 거고 구상, 비구상 뭐 여러 가지 다 다를 건데요. 전국에 있는 작가들의 작품을 한눈에 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이 영토회가 작가들이 사양살이 하면서 이루어진 그 단체가 지금은 전국적인 이렇게 발돋움하는 과정에서 지난번 대구, 부산, 가평, 이번에는 그 창원에서 전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소품 위주지만은 그래도 여러 가지 요즘에 이 코로나 이 상황이 힘들 때 한 번쯤 야외에 드라이브를 하면서 이곳에 오셔서 작품을 보시는 것도 참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어쨌든 코로나로 인해서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각 세계가 비상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실은 이 우리 창원전을 이렇게 계획해놓고서도 걱정이 참 많았었습니다. 이게 진행이 돼야 하는 건지, 계속 해야 되는 건지, 우리 회원님들이 잘 계신지 너무너무 많은 걱정 속에 했는데, 다행히도 우리 코로나가 한국에서는 많이 이렇게 잠재적으로 돼 있고 많이 활성화된 관계로 계속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모쪼록 우리 회원님들이 바쁜 와중에서도 이렇게 건강하게 이렇게 다시 뵙게 돼서 고맙고요. 어쨌든 창원전을 이렇게 하기까지 우리 관장님과 우리 회장님을 내시고 이렇게 오픈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박경호 회장님의 인사 말씀을 하겠습니다. 우리 전시장은 우리 전시는 올해 항상 이렇게 이렇게 합니다. 뭐 이렇게 테이프 끊고 그런 거. 반갑습니다. 사실 이 모임을 내려오면서도 걱정을 많이 했었고 또 올라갈 때까지도 아마 걱정이 될 겁니다. 혹여나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각자 자기 건강은 자기 건강을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작품을 이렇게 걸어놓으니까 꼭 우리 맞춤형 같습니다. 그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뭐라 그래도 지금 있는 우리 회원들은 변치 말고 이야기가 이렇게 순서가 좀 뒤바뀝니다만 조금 눈물겨운 일도 있습니다. 아껴주던 그런 회원들이 작년, 금년 이렇게 하늘나라로 가신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용유수 선생이라고 아마 아실 겁니다. 연세 많이들 키 자그마한 하신 분. 그분을 내가 전시회 때 저한테 몇 번 연락을 했던데 내가 전시 준비가 바빠가지고 참석을 못했어요. 전화도 내가 못하고 했어요. 그런데 저를 그렇게 찾았답니다. 가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그래서 참 안타깝고 그분이 그 자제분들이 두 분이 그 사제십니다. 성당의 주임신부로 지금 의정부에 계시는 분들인데 사제 생활을 떠나서 참 성실하게 또 황해도 해주에서 월남하신 분이 돼가지고 그분이 원하기를 나는 북한이 이제 북쪽이 보이는 데다가 묻어돌라 그래서 화장을 하셔서 글로 모셨답니다. 그래서 혹은 제가 끝나고 나서 올라가면은 찾아가려고 그럽니다. 그런 안타까운 일도 또 있었고요. 우리 지금 여기 계시는 우리 회원들은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 그래서 항상 웃는 얼굴 우리 일이 지금 만나는 같은 마음으로 매년 전시회를 하고 좋은 얼굴로 우리는 굳은 일 없지 않습니까? 굳은 대화를 나눌 필요성도 없는 거고 우리는 항상 좋은 그런 화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